보신 것처럼 인천에서는 등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직업을 속여서 초동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 수업 차질 역시 이 학원 강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죠. 이재필 기자, 먼저 이 추가 확진자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겠죠? 네, 미추홀구의 고3 학생 두 명입니다. 그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그 지난 6일 미추홀구의 한 코인 노래방을 다녀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 학생들,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의 이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었죠.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같은 날 해당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와 동생도 같은 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 강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학원 강사가 가르치던 그 학원 수강생들이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노래방을 갔는데 이 노래방을 또 이어서 찾아온 그 고3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학생의 어머니와 동생도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논란의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지역 감염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인천 백이번 확진자죠. 지난 2일과 3일 이태원의 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을 했고 이후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당시 조사에서 그 자신의 직업을 학원 강사가 아닌 무직이라고 밝힌 거죠. 근데 이제 거짓 진술로 이제 일을 확인하는 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고 네. 그만큼 이제 방역에 나서는 이런 시간이 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늦어진 대응 시간만큼 확진자가 빠르게 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학원 수강생들과 동료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과외를 받던 학생과 그 가족, 그리고 또 다른 과외 선생.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강사가 이용했던 택시의 기사와 그 가족, 그리고 택시 이용객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수강생이 미추홀구의 코인 노래방을 이용했는데 이 코인 노래방을 이용한 학생들과 그 가족 그리고 같은 건물의 PC방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고3 학생들까지 감염이 되면서 인천 지역의 이런 계약 수업에도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21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그 문제의 학원 강사로부터 파생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입니다. 인천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확진자를 지칭을 하면서 슈퍼전파자로 언급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 그러니까 동선이 확인된 곳에 지나간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인천시가 확진자가 나온 건물에 방문자들을 찾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추홀구의 이제 비전 프라자 2층에 위치한 그 탑코인 노래방과 11층의 진 PC방입니다. 5월 6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이곳을 이용한 시민들은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추가 확진자들이 다녀간 건물들도 이제 찾고 있는, 그러니까 건물을 다녀간 방문자들도 지금 찾고 있는데, 미추홀구의 샘 스터디 카페와 이치 PC방, 아레나 PC방, 조영경 영어학원 등입니다. 방문자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역의 선별 진료소를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더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